형 저 기억하세요. 엑스프리카 시절 키키키우 치다가 벤당 했는데. 누가 벤을 당해 임마. 난 형 방송 처음 볼 때 하필 퍼즐 게임 하고 있어서 형이 빡쳐서 위아래 블랙 하는데 걸려서 10분 만에 블랙 먹었는데. 아 그래? 안녕, 난 홍이라고 해. 10년째 단골 신림 시절 인싸야 고맙다. 리베시티로 가자. 누가 또 카톡을 보내나? 카톡을 뒤질라고. 방송 끝남 연락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술 마시고 싶은 사람, 우리 BJ 김장님이 사신답니다. 희류야 고맙다. 희류야, 오늘 술 한잔 할까? 야, 저기 서림동으로 넘어와. 우리 대학동에서 한잔 할까 할 테니까. 자, 셰리님도 오라고 할까? 저 때 술 많이 먹었지. 예. 아, 참. 서림동이, 예, 원래 신림이 구동까지 있습니다. 1동부터 구동까지. 근데 그걸 이제 다 바꾼 거야. 예, 신림동을 이제 서림동이라고 불러. 신림동이 안 그러고. 그래서 서림동이 됐지. 허세라니. 그때 아마, 아, 그래, 김짱이 생각난다. 형 저 기억하세요. 엑스프리카 시절 키키키우 치다가 밴당했는데. 누가 밴을 당해 임마.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그랬죠. 보다 하라고. 지금부터 키키키우 치는 엑스끼 포함 위아래 같이 밴당했는데. 아, 증거 갖고 와 임마. 없어 임마 그런 거. 그 사람 나 아니야 임마. 그리고 그 전에 별풍 쏟아 유로블랙 당한 사람. 아, 별풍 하나씩 손이 가로치 임마. 아, 자꾸 별 짤짤이로 가. 150 계속 던지니까 짜증나지. 채팅방 도배하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보통 왜 아프냐면, 방송하는 사람들 저도 괜찮았습니다. 저 38대까지 다 괜찮았다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부동자세로 있잖아. 어쨌든 앉아있는 직업이고 계속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슬프나 기쁘나 계속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병이 들어. 이렇게 병이 점점 들어. 마음의 병이든 뭐든 이렇게 병이 계속 든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한 번에 딱 터져. 그게 디스크 같은 거 한 번 오면 그건 퇴행성이라 이제 나빠지기만 하지 절대로 좋아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지. 예. 차라리 서서 말하고 강의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이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면 뭐 어떤 누군가한테 뭔가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거면 그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감정에 대한 동요를 없이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남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거면 감정의 동요가 없을 수가 없지. 진짜 억누르는 거지. 예. 그러면서도 방송을 해야 돼. 난 그런 거 보면 방송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38살 때까진 다 욕하고 다 질러서 안 아팠는데 39살부터는 욕 별로 안 하잖아 형. 아이 그럼 씨발 뭐야. 39살부터 무슨 욕을. 그때는 계기가 있었지. 예. 근데 계기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방송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또 계기가 한 번 더 생기고. 아, 씨발 내가 도대체 애 새끼들한테 주는 욕을 많이 해서 그런가? 내가 벤을 때 아, 저기 뭐야? 벤을 많이 때려서 그런가? 위아래로 날아간 새끼들이 지금 나한테 저주를 거나 씨발 나한테 왜 이런 족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면서 나한테 그런 거. 와, 진짜 바탕화면에 있던 괴그렉실 알차박 썰썰일 것처럼 읽을 수 없는 이름을 가진 캡처 프로그램은 어디가 나요? 와, 몬스터 X인데 몬스터 X 그게 언제적 캡처 보느냐? 랭샥 랭랭이라고 지금 내가 저기 바탕화면에 저 프로그램 저거 이름이 왜 저러냐고 그니까 이게 일본어로 출력을 못하고 랭 내가 랭샥 랭랭이다. 저 프로그램으로 저거 다 그거 더블 클릭하면 이제 플스 나오고 막 그러거든. 랭챙 랭랭 이 새끼야. 마 네가 읽어봐 이 새끼야. 개새끼야. 랭챙 랭랭 이걸로 지금 씨바 억덕 새끼는 새끼는 위아래로 다 불리게 시작하면 새끼 개새끼들이냐. 그러면서 막 그랬지. 아 그런 거 하고 시비 턴다고 막 내가 또 싸우고 막. 아 이름이 랭챙 랭랭이었어. 잠시 그때로 돌아가긴 뭘 돌아가. 옛날에는 달랐지. 그러니까 욕이 채팅창을 완전 얼게 만들 수 있는 그냥 막 궁 써서 얼리는 것 같이
씨발로 막 이게 웃기나? 어? 니네들 웃기 이게 웃겨? 끝이 올라가 항상 웃겨? 웃었어? 지금부터 쿠쿠쿠 큐큐큐시라도 점이라도 치는 새끼 나오면 그 위아래도 불리고 그 씨발 새끼 지금 끝까지가 따라가서 껍데기 다 벗겨버린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정적 정적 몇 분간 정적. 그러면서 내가 씨발 무슨 호구로 보이냐? 하면서 막 욕하고 뭐. 난 중학교 야, 때 됐어 얼음땡 하면 방송으로 체험했잖아. 얼음땡 하면 휴 하면서 막 나오고 아, 나 이제 말할 수 있네 막 하면서 막 그랬었어. 이제 말할 수 있네 이러면서 막 아, 이게 올라와. 저 개새끼 아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저 새끼 강퇴 당할 줄 알았다 내가. 저 새끼 위 없어서 다행이다 내가. 큰다니까. 중학생 때 군대를 형방송으로 체험했다고? 아, 지금이야. 예, 그렇지. 일어나지 뭐가 좋다 봤지. 근데 그거 있어서 포스 카리스마. 씨발 저 형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씨발 딸딸이 신고 아프리카 쳐들어갈 수가 있냐. 와, 저 미쳤다. 행동력 개쩐다 저거 진짜. 야, 운영자고 멱살잡이 해갖고 멱살잡이까지 해봤던. 아, 예, 정말 정말 많이 싸웠지. 진짜로 유로블랙 당했던 사람. 반당하려고 열심히 썼는데 결국 당했잖아. 고맙다. 하지만 넌 블랙이야. EXP야 이랬지. 그래. 아, 어떤 새끼가 100개를 딱 쐈는데 그 새끼가 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니 돈 씨발 11,000원 부가세까지 갖고 난 돈 벌고 넌 꺼져. 그래갖고 블랙 탁. 예. 그 특유의 마우스 클릭 소리가 있어. 말 갑자기 안 하면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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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눈치를 딱 까고 있는 새끼들은 이미 딱 납작 엎드려 있는 키보드 손 떼는 거야. 팔짝 닦여. 내가 짤짤이 하지 말랬지. 너 10초 안에 100개 안 쏘면 블랙이야. 1 10년 블랙이야. X끼야. 아, 진짜 큰 거 있었다. 요즘엔 안 그러잖아. 요즘엔 사람 된 거지. 근데 사실 인간관계 내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순하게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옛날에는 야, 너 지금 뭐 하냐? 저 뭐 집에 있는데요. 나와. 술 먹게. 이게 됐었어. 아이디에 BJ 자 붙인 사람도 수없이 강퇴당했지. 아, 맞다. 아이디에 BJ 붙어있으면 내가 BJ 내 방에 들어오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 내가 정말 싫어했어. 어그로 끌린다고. 그래서 BJ 앞에 누워 붙여서 별풍이라도 한 개 쏘면 어? 너 BJ네? 씨발 너 무슨 어그로 끌려왔어. 야, 나도 BJ 안 붙여놔 인마. 누가 인마 방송하는 사람 티네 인마? 어? 나도 인마 홍 방장이야 인마. 앞에 BJ 없어 뭐야 이름표 달고 다녀? 왜 뭐 학교야 인마 이 자식아? 어? BJ를 왜 달아 이 씨발로만 넌 블랙이야. 그래갖고 내 방에는 BJ가 한 명도 안 들어와. 한 명도. BJ가 저 방에서 채팅치면 끝난다. 예. 앞에 BJ라고 영어를 붙이면 안 돼. 그러면은 씨발 나한테 그게 눈에 띄면 존나 지랄해. 그게 어떤 누구든. 그게 지금 뭐 잘나가는 뭐 진짜 뭐 무슨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도 누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 형님 웃기네 쿠쿠쿠 쳤다 그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지금은 방송 하나 안 하나 내가 아프리카 안 가서 그때 그거 쳤다가 앞에 BJ가 붙어있는 거야. 개극딜 먹었어 진짜. 개극을 띠 쳐먹고 먼저 벙쪄갖고 갔어. 닉네임에 홍방장 관련된 거 들어가도 강퇴. 아, 맞다. 흉방장, 청방장, 숭방장.
선생님은 닉네임 어, 뒤에 단장 이런 거 있으면 몇 번아라고 부르셨다. 예를 들어 바보 이면 바보 2번 아 고맙다라고 하셨다. 아, 뭐 흑반장도 있어요. 흑반장. 테일로 사하실 때 UNSC 인피니티라는 닉네임으로 별풍 100개 썼는데 이거 스포라고 당했었어요. 문제는 인피니티 함선이 이미 등장한 후였었어요. 닉네임이 UNSC 다 나오는구만 봐. 와 나도 야 지금 생각하면 개쩌네. 아 씨발 아 아니 그래서 그 BJ 존나 극극이라는 걸 그쪽 방송에서 나와서 그쪽 방송에 난리가 나서 그쪽 방송에 있는 새끼들 다 방송 와서 뭐 개지랄한 거야. 팍 난리 났지. 갑자기 시청자 누구 그 새끼들 막 극지랄. 걔네 딱 정리하는데 3일 딱 3일 걸렸어. 정리하는데 딱 3일 걸렸어. 이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씨. 그래서 누구지? 내 씨발 그 BJ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남성 호르몬 맞으면 남자로 안 맞으면 여자로. 그 이제 상대도 언급을 안 하는 거야. 상대도 않나? 언급을 안 하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쪽 가서 반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역. 성역이었어 내 방은. 어떤 BJ도 채팅을 못 치고 어떤 매니저도 채팅을 못 쳐. 본방에는 매니저가 없어. 오로지 내가 다 관리해. 광복절 날 광복절 특사로 몇천 명 뵌 중 몇 명 풀어주신 게 생각나요. 광복절 특사 랜덤 블랙 해제 8인원 날. 이전 플랫폼 썰 푸실 때 아파트 확성기 썰리랑 버스 기사님이 욕하셔서 모닝에서 신문지 뭉치 들고 내린 썰을 보시면 그 시절 홍방장님은 흑이었고. 버스 기사 아니라 임마 화물차 임마. 아, 나 씨발 진짜 존나 빡쳐. 개새끼가 침을 뱉고 지랄이야. 하필이면 문 열고 왔는데 씨발 모닝이 기름값 아끼려고 여름에 문 열고 다니는데 이 개새끼가 침을 뱉었는데 내 얼굴 떨어진 거야. 개빡쳐갖고 따라가고 그 씨발 존나 뻘뻘거리면서 나고 이 씨발 새끼 내리라고. 야 이 개새끼 하면서. 와 어 그 우락부락 무슨 나시티 입은 아저씨가 길바닥에서 싸우고. 아 진짜 근데 나는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최홍만 같은 그런 애가 나와도 제 이길 자신이 있었어 정말. 막 그런 막 그 아니 막 지더라도 이 씨발 새끼 내가 힘이 있는 한 막 진짜 언젠가 뒤통수 친다면서. 뭐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거. 예. 네. 약간 어 그런 거. 어 악바리 아 그래 악바리 같은 그 근성 같은 게 있었어. 근데 그거는 안 변하더라. 예. 그것도 기억나네. 엑스플리카 시절 자기 누구 조카라고 해서 인증하고 아 맞다 그 전까지 개혁하고 데려오라고. 아 맞다 진짜 데려왔지. 와 씨발놈이 아프리카 사장 조카인데 우리 삼촌 아프리카 사장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너 개새끼 죽는다. 너 씨발 너 그거 인증 못하면 너 뒤질 줄 알아. 너 어떻게 인증할 건데? 진짜인데 이러는 거야. 너 어떻게 진짜? 진짜인데 이러는 거야. 씨발 놈이 돌았나요? 개지랄 떨었지. 너 그럼 자기한테 시간을 달래. 그러면 시간? 이 개새끼가 좋아. 그래 씨발 내가 시간 주지. 내일 딱 이 시간까지 진짜 아프리카 사장이 니네 삼촌이란 걸 증명해와. 그 다음날 저한테 이제 방송 딱 시작하면서 이메일이 딱 하나 옵니다. 동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찍었어. 그 뭐 첫 장면 무슨 교실이 나왔나? 그래서 홍방장님 안녕하세요. 존나 말투도 존나 또박또박했어. 전 그냥 아이디가 오 거릴라였을 뿐인데 별풍드렸는데 욕먹음. 아 아이디 왜 고릴라냐고?
왜 아이디 고릴라라고 씨발 새끼야. 야 너 고릴라 닮았어? 왜 고릴라야 이 씨발놈아.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사진을 띄운 거야. 아프리카 그 게시판에. 근데 진짜 고릴라인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운영자가 아프리카 로고 안 띄었다고 방송 도중에 전화 와서 형님 개빡쳐서 현장에 있던 운영자 오직에 가졌던 거고요. 아니 제가 처음 오 고릴라라서 왜 고릴라냐고 씨발놈은 왜 고릴라 닮았어 사람이지 네가 왜 고릴라야 막 존나 갈겼는데 왜 애들은 날 겁을 냈어도 날 싫어하진 않았어. 내가 밉상은 아니었어. 뭔가 하루를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 뭔가 사건이 터져.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요즘이 진짜 평화로운 거야. 예. 사건이 항상 눈에 띄는 개새끼가 한 새끼씩 꼭 나와. 원래 아프리카가 좀 청자가 좀 어린 10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방 들어가서 이제 3일은 존버 타고 이제 적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들어가자마자 2박 모임? 그러면 내 방제보라고 씨발놈아 방제는 괜히 난다고 개새끼야 님 왜 욕함? 이 씨발놈아 내가 욕하고 싶으니까 욕한다 내 입으로 내가 욕하는데 뭔 개소리야 이 쌍놈이 새끼야 너 뒤질래? 어떻게 죽일 건데? 이 개새끼가 진짜 쳐돌았나? 나 안 돌았나 바로 보이고 있는데? 왜 뭐 이제 이런 새끼가 다 있지? 난 네 새끼 아닌데? 나 새끼 아닌데 나 어른인데? 어마 아이 씨발 아이 너 찾아간다 이 개새끼야. 어떻게 찾아갈 건데 우리 집 모르는데? 내가 너는 분명히 너 찍었다 이 씨발놈아. 야 시청자들아 너네 잘 들어. 내가 저 새끼 찾아가서 내 인증한다. 내 저 새끼 찾아가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 야 이 홍방장 개새끼야 무슨 뭐 애미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새끼야 임마. 어? 너 이 개새끼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새끼가 넌 개 넌 죽여버린다. 반 죽여놨지 진짜. 반 죽여놨어. 아 진짜. 그걸 또 진짜로 찾아가. 그냥 멀리서 보면 재밌는 형인데 곁에 두긴 꺼려지는 형 이미지였죠. 키키키. 아. 어. 진짜 찾아갔지. 아우 나 뭔. 형 당시 진짜 무서웠어. 매니저 분 중 한 분이 본방에 있었었는데. 야 이 엑스발로마 너 왜 본방에 있어? 빨리 중계방 가서 일 안 해? 라고 오지게 갈궜던 거 기억나. 그래서 유일하게 형 방에서만 사람들이 매니저 하기 싫어하더라. 예, 한 달에 한 번씩 매니저 뽑는 공지가 나와. 진짜 애들이 매니저 한 30명 정도 됐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한 5명 남아있어. 그럼 매니저 없는 방 개판인 거야. 다 내욕하고 있는 거야 이때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왜 매니저가 되면 별풍카 SM5 샀을 때 차 시트 때문에 개상욕했을 때도 기억난다. 아 맞다 SM5 밑에 다 녹슬어가지고 씨발 뭐 이딴 차가 다 있냐고. 아, 죽여버린다고 그래갖고 삼성 서비스 센터 가고 난장 까고. 예, 우린 뭐 매너 챗을 다 해가지고 뭐 애들 선 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채팅 올라가는 속도는 비슷해. 그때도 이제 별로 그런 거 없었었어. 근데 나는 앞으로 내가 그 우울증에 걸린 그 2년 전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니네 너무 강한 사람이 나무 같은 사람은 부러지면 그게 상처가 되게 깊이 나. 예. 그래서 조금 그때부터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뭔가 좀 있어. 근데 어차피 사람 안 변해. 뿌리는 있잖아. 전부 다 비밀 경찰이어서 욕하면 캡처해서 신고하고. 난 잡으러 댕기고. 와 증거도 애들이 잡아주더라. 형 이놈이 그놈이야. 이놈이 그놈이야. 이놈이 그놈인가? 형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왔어. 이놈이 아 그때 형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예, 형이라고 안 부르고 중계방 같은 거 이제 욕한 놈 캡처를 해가지고 나한테 신고하는 그 게시판이 있었어. 그 신고하는 게시판에 애들이 막 욕했던 걸 막 그 캡처를 해. 그럼 방송 끝나고도 블랙하고 있어. 방송 끝나고도. 방송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방송 끝나고도 나는 일을 해야 돼. 옛날에는 홍 방장님
홍방장이란 얘기하면 욕했어. 홍방장님이었어. 홍방장, 홍방장이 네 친구냐? 시발놈아? 그러면서 그냥 홍형, 홍형? 나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는데? 나 그리고 장남인데 시발놈아? 그래서 형이라는 얘기 절대로 못했어. 형이라 그러면 내가 왜 니 형이야 이 새끼야 하고 강퇴당했지. 예, 진짜 욕이 많이 줄어들었어. 아 대박이네 진짜. 그거 생각하니까 정말 그랬었어. 뭔가 약간 뒤가 없었어. 난 형 방송 처음 볼 때 하필 퍼즐게 하고 있어서 형이 빡쳐서 위아래에 블랙 하는데 걸려서 10분 만에 블랙 먹었는데. 아 그래? 아 미안해 블랙하는데 너 아니 아니 이게 뭐 채팅창이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한번 야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스크롤을 올려. 그 소리가 들려 이렇게. 홍형 예전에 방송에 자주 하는 말 너 몇 살이야? 아 꼬모 꼬모 너 몇 살인데 그러냐 씨발놈아. 야 장난치냐? 내 지금 장난하는 걸 불러? 야 지금부터 채팅창 쿠쿠쿠 치지 마 이 씹새끼들아. 다 뒤졌어. 지금부터 쿠쿠쿠 치거나 쩜 하나로 치는 새끼. 그리고 특히 너만 말해. 너만. 딴 새끼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질문에 너만 말해. 너만 말하냐. 지금부터 채팅 친 새끼 다 블랙한다. 너만 말해. 내가 대답하는 거에 너만 말해. 너 왜 그랬어? 너 지금 왜 욕했어? 너 모르겠지? 너 지금 그럼 죄송하다고 지으씨 올라오잖아? 이 새끼 지으씨도 올라오네. 한글도 모르는 개새끼야. 그러면 너 씨발 죄송 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몰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 죄송할 짓을 왜 하는데 씹새끼야. 네가 왜 죄송한지 왜 지금 네가 이렇게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300자 이내로 나한테 써서 지금 게시판에 인증해. 자 지금 시작한다. 안 그러면 너 블랙이야 진짜야. 자 시작한다. 내가 열을 세는데 정말 천천히 셀 거야. 자 하나 열 끝났네 씨발 넌 블랙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거를 숨죽이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야. 저 개새끼 잘 됐다 하면서. 니네나 나나 똑같아 임마. 도 많이 뿌리셨어요. 말 한번 잘하면 퀵토하기 쉬웠어요. 아 맞다 맞다. 예. 제가 제 돈 주고 제 돈으로 막 퀵부 막 애들 막 줬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은데 홍 방장님 잘 생겼어요. 그러면 네가 나 봤냐? 봤냐고. 이렇게 되는 날이 있고.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날이 있어. 이게 그날 그날 달라네 기분이. 악마왕을 보았다. 야 고맙다. 가자. 아 뭐? 가자. 넌 그 애새끼들 덕분에 돈 벌잖아? 네가 나 돈 벌게 해준 건 아니잖아. 이 씨발 새끼야. 헐. 너는 영원히 벤이다 이 씨발로. 저거 나 아냐? 나 아냐? 저거 저 트위치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치킨은 맛이다. 고맙다. 저거 나 아냐? 엑스프리카 시절 광고 끝나고 홍영 방송 뜨자마자 밴드에서 방송 못 본 적도 있었어요. 아이씨 왜 그래? 아 야 우리 다 화해하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이제 화해하자. 나는 홍영이야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니네 내 사과를 받아줘. 니네 사과 안 받아주면 확성기 들 거야. 내가 빨간 확성기를 들고 내가 그때 몇 호인지는 몰라가지고 몇 동까지만 알고 내가 밑에서 확성기로 불렀기 때문에 협박이 뭐가 내 사과를 받아줘. 안 그럼 뽀뽀한다. 홍영 파판 사건 이야기해줘요 키키키읗. 형이 개쌍욕 했잖아요 키키키읗. 아 그 운영자 새끼가? 운영자 새끼가 씨발 애니 틀지 말라고. 파이널 판타지 동영상 존나 긴 거 보고 있는데. 아니 이거 게임하고 있는데 8월 15일 광복절 특사 애니 틀지 말라고. 그 내가 채팅에 그랬어. 야 네 눈엔 이게 애니 그 내가 채팅을 치거든. 이거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거야 지금. 거친 언어로 지금 경고 자 누적되고 있으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 내가 빡쳐가지고 야 너 누구 알바냐 이 씨발놈아. 어? 너 이 개새끼야. 니네 윗대가리 다 퇴근했지. 너 이 씨발 죽는다.
야 이게 누가 봐 이게 누가 이게 무슨 애니야 이 미친 새끼야 파판 동영상이 길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래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 전화한 거야 내가 아는 이제 부서에 전화한 거지 그 새끼 누구냐고 그 알바 새끼 지금 나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와 야간엔 알바 쓰거든 얘네들 그 주야가 아니잖아 얘네들 아 웬인데 이걸 갖다가 그리고 실제로 방종을 시켰어 일일 정지가 됐어 개빡친 거야 개빡쳤지 와 실제 지 기분 나쁘다 일일 정지가 돼가지고 그걸로 개싸웠어 죽여버린다고 홍영 생각해봐 홍영을 몇 년을 보는데 선 넘으면 현실갱인데 누가 덤벼 민네 다 덤비잖아 불알 터졌다고 다른 데 막 수출 다 했던데? 야 모르는 사람이 없단다 야 내가 듣기론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 자 투체불 투체불 트위지 최초로 불알 터졌다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친하지도 않고 얼굴 본 적도 없고 얘기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자 뭐 예를 들어 트위치 파티에 내가 박스를 끼고 갔다 그래 얼굴 아무데나 박스 끼고 아 저 사람이 터진 사람이야? 아 홍 방장님이구나 아 원불교 전파가 수근수근, 달리네요 수근수근. 원불교 전파는 무슨 원불교야 임마 원불교 아 원불교 홍방신교다 원불교 와 개 미친 새끼가 진짜 무슨 그럼 내가 임마 교주고 임마 내가 지금 임마 니네들 아 나 술 시켜야겠다 진짜 존나 짜증나네 오늘 아 이제 술 먹방이다 씨발 소주 시킨다 나 왕장아 유튜브 잘 되나? 나는 망해도 혼자 망하고 뭐 편집자와 같이 망하겠지만